안녕하세요, 라운 농장입니다. 저희가 2주 전에 그 참깨를 하우스에 말렸는데요. 지금 참깨가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 네, 참깨를 좀 털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우스에 말려서 그런지 조금 빨리 마르긴 했는데요. 지금 다 마르진 않았고요. 네, 거의 많이 이제 그 깨씨가 이제 많이 열려서 이제 그 참깨를 털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깨가 그냥 후두둑 떨어지고 있는데요. 오우.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에 참깨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. 저희는 이제 농업용 이거 파이프인데요. 이 파이프로 해서 그냥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털고 있습니다. 지금 아직 완전하게 여기 끝에 보시면 이게 안전하게 여기 끝에가 지금 다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조금 더 얘도 한 일주일에 최소한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예, 다시 또 2차로 한번 더 털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예, 지금은 이게 수분이 거의 다 말라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굳이 처음에처럼 이렇게 펼쳐서 널지 않아도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모아서 해놔도 다 많이 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해놔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네, 깨가 올해는 그래도 좀 잘 됐네요. 요 안에 끝에 안에까지 이게 이렇게 털지 않으면 이 안에 거는 그냥 슬슬슬 하면은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 이게 털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깨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끝에까지 그 씨를 참깨 씨를 하시려면 이렇게 이런 도구로 이용해서 터시면 좋고요. 와. 지금 참깨 농사는 올해는 좀 잘 된 것 같고요. 이 정도면 저희 가족들이 먹기에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. 부모님하고 이제 저희 가족하고 이제 식구들이 먹기에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. 네, 깨 터는 건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. 이제 요 깨를 이제 지금 요 위에 있는 요 부스러기들하고 참깨하고 이제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요 채반을 이용해서 그 분리를 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요 채반으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네, 살살살살 하면 요 보이시나요? 이게 네, 먼지도 많이 날리는데요. 이렇게 깨하고 이런 부스러기하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부스러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다 버릴 거고요. 살살살 이렇게 하면 이 깨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요 큰 채반을 쓰고 나서 요 밑에도 이제 또 부스러기도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요거보다 이제 다 더 작은 채반으로 지금 요 채반 크기는 이 정도 이렇게 좀 큰 채반이거든요. 콩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멍이 좀 큰 그런 채반이었어요. 그래서 부스러기는 이렇게 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를 그래서
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참깻잎을 좀 많이 제거를 하면 이렇게 이제 하는 작업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좀 수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많이 있으면 이제 그만큼 또 작업량이 많아지니까요.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이렇게 해서 계속 바닥에 있는 거 하고 부스러기하고 참깨하고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작은 채반에 하는 작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다 쏟았더니 지금 이 정도 예 참깨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또 고운 채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고운 채에다가 다시 한번 요 부스러기를 풀어서 참깨하고 네, 걸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불어서 약간 부스러기가 좀 날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참깨하고 이 부스러기 큰 부스러기하고 하면은 지금 이 바닥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그나마 깨끗한 참깨가 나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버리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참깨하고 큰 부스러기하고 다시 한번 이제 걸러낸 다음에 요 마지막 이 참깨를 선풍기 바람에 날려서 요 정말 참깨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스러기 이제 완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 참깨 터는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. 하고요. 네, 이제 큰 부스러기는 다 걸러냈고요. 이제 그래서 남은 작업이 이제 선풍기 바람에 여기 이제 날리는 이런 작은 부스러기들을 골라서 이제 깨끗한 깨만 남기게 이렇게 하는 작업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우선 선풍기를 좀 강한 바람으로 하시고요. 그래서 천천히 깨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날리는 부스러기들은 이렇게 바람에 다 날아가거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부스러기를 그 날려 보내고 이제 깨끗한 깨만 이제 이 작업을 계속 이제 몇 번 이제 반복하다 보면 이제 깨끗한 깨만 남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남은 부스러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바람에 날리는 뭐 흔히 저희가 이제 쭉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알곡이 꽉 찬 애들은 이제 바닥에 떨어지고 좀 껍질만 있는 이런 애들은 이제 저희 그 지금 바람에 날려서 저 이렇게 포장 위로 이게 다 날리게 되는데요. 이제 그래서 깨끗한 꽉 찬 알만 하시려면 요것만 계속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저것도 조금 이제 쓸모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저것도 다시 모아서 또 한번 이렇게 계속 걸러내시면 이제 깨끗한 참깨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첫째 분리 작업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.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여기보다 더 많이 여러 번 해서 이거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이제 집에 가서 더 마무리로 이 깨를 좀 더 깨끗하게 하겠습니다. 여기 깨를 잠깐 보시면 네, 저희도 이제 말린다고 말렸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뽀얀한 하얀색이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커먼 색이 좀 약간 검은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. 이제 이렇게 검은색 요게 깨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썩었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제
이제 온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얀색이 온전한 깨끗한 깨고요. 이게 색이 약간 이제 어두운 색이 이제 약간 썩은 그런 깨가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깨를 짜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완전 새까만 거 있죠. 이거는 완전 썩은 거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깨를 그 이제 참기름을 짜게 되면 기름이 거의 나오지 않게 되고요. 이제 이렇게 하얀색인 깨끗한 이런 깨가 참기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. 이렇게 참깨를 수확을 해봤고요.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저희 가족들, 뭐 부모님하고 이제 저희 식구들 이렇게 해서 다 그냥 한 해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나와서요. 저희는 이제 만족을 하는데, 주말농장을 해서 이 정도로 하면 이제 저희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